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면서 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에 나섰지만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자구안 이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 관련 주요 소식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먼저 삼성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가 열리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어제 검찰 시민위원들의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등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를 한 후에 거의 4시간에 가까운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 수사심의위 개최 판단이 나온 배경은 뭡니까? 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추어서 소명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부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기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다는 의견 등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찬반이 갈리자 표결이 진행이 됐고 위원 15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수가 개최에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쨌든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대검이 다음 주 관련 절차에 들어가면 수사심의위는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사심의위는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안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심의 의결하는데 여기서 나온 결론은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놓고 1차전을 벌였던 검찰과 삼성은 이제 기소의 타당성을 놓고 수사심의위에서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서울 송현동 부지가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그제 송현동 부지 예비 입찰을 마감을 했지만 의향서를 낸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받아가거나 인수 의사를 타진한 곳은 15곳에 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보유한 서울시가 공원화 추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의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도 좀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이 땅을 팔아서 5천억 원가량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서울시의 자유경쟁에 따른 부지 매각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개칠 승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1년의 무급휴직 신청을 받으며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